재혁 형이 늦네. 그러게. 아, 너무 늦네.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최고의 댄스 디렉터만 있다는 저철크인가요? 맞긴 한데 저희 안 받아요. 초등학생 안 받는데. 초급반으로 가세요. 네.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바로 저철크 영재 제이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번째 출연. 그만 불러. 아니야 너무 좋아. 이제 최고의 댄스 퍼포먼스 디렉터 저철크 이제 두 분을 모시고 네, 하기 위해서 재미니 컨셉으로 이렇게 오프닝을 좀 준비했습니다. 아, 근데 또 흔쾌히 이쪽으로 오신다고 맞아요 맞아요. 도와주시는데 해야죠. 감사합니다. 또 세계 대회 준비 중이신데 내일 출국이에요 저. 와 또 이번 주 대회입니다. 이번 주 미쳤다. 대회. 우승해야죠. 네, 그래서 챔피언 벨트를 다음에 가져와서 리뷰를 하는 걸로. 못 가져오면 어떡해요? 아, 저 하나 더 있어요. 원래 있던 거. 우연먹기로 우연먹기 가져와서 한 척 할게요. 아 제가 이거 먼저 얘기해야겠다. 이거 원래 여러분 이게 제가 하는 옷 브랜드인데 안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테드도 사실 얘기를 안 했었고 영재랑 준호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심지어 누가 저스철크 아닐까 바지 색깔까지 맞춰줄 것 같아요. 좀 최악이네요. 오늘 좀 기분이 안 좋아요. 아니 제가 지금 딱 갔는데 드릭스 형이 야 옷 입고 와라 그래가지고 언제 그랬어 이 미친놈아. 바로 올라가서 옷 찾느라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오늘 한 시간 2시 반까지였으니까. 그래서 오늘 의외의 컨셉은 남겨보고 했습니다. 그냥 눈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이따 눈이 좀 가라앉으면 벗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늘의 이제 슈퍼 3화 개그 미션 퍼포먼스 비디오가 나왔어요. 오늘은 딱 4개 영상만 볼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루키 그리고 미들 개그 브리더 리더. 아니 바다가 한 40만인가? 아 그치 지금 120만. 그니까 80만이 올라왔어. 80만이 올라왔어. 와 네. 더 올라갈 거예요 아마. 나 몇만밖에 안 올라왔는데. 저 노력해야 돼 우리. 이걸 보고 있다 여러분 팔로우 눌러주세요. 저도요! 저도요! 그러면은 일단 영상을 보기 전에 제가 이렇게 섭외한 게 원래 여기는 바타 대용 자리고요. 아 오케이. 여기는 바타 여기는 영진이 형 대용 바타 자리. 바타 잘 지내지거든요. 안녕하세요 영진이 형 대타 제이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고의 좀 씁쓸하네요. 바타 조만간 봐. 아니 농담이고요. 이게 최고의 이제 퍼포먼스 디렉터들과 이제 진행을 할 건데 간단하게 자기 디렉팅 한 거 조금 물어보세요. 트와이스 모모님의 댄스 비디오와 콘서트 솔로 부분 안무를 맡았죠. 와. 이제 또 기대할 만한 작품이 나올 거니까 좀만 더 기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BTS. 유저요? 네. 상남자. 아 그걸 했어요? 네. 뭐요? 조금요? 아 조금 했어요. 네. 다 한 것처럼 얘기해. 아 미안해 미안해. 아 그러니까 일부에 들어갔다. 세 분의 안무가의 안무를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만들어졌다. 네. 그리고 슈퍼엠의 타이틀곡 조핑이라고 그밖에 이제 여러 아티스트분들 이렇게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퍼포먼스 크루인 저스트크와 함께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제 루키 개그 퍼포먼스부터 오케이 진행해볼게요. 네. 이건 재미니 컨셉이니까 오케이. 아예 되게 귀여우시다 뭔가 진짜 멋있어요 진짜. 아 근데 되게 약간 루키 같다 느낌. 그러니까 귀여워 다들. 와 너무 잘한다 진짜. 나 이거 좋아요. 디렉도 되게 잘했다. 카메라 구도 잘 썼다. 구슬이 레디. 아 노래가 되게 상큼하다. 아 맞아. 아, 되게 잘 어울려 루키 개그. 그러니까. 아 다들 되게 귀염뽀짝 가수다. 귀염뽀짝. 아 이거 사람들이 따라하기도 되게 쉬운. 그러니까. 뭔가. 와. 뭐야 폭죽 뭔데? 저런 거 안 해줬는데. 얼마 쓴 거야? 아씨. 마지막에 봤어요? 봐요? 레나! 원래 삼촌 팬들 같잖아. 레나님 팬 되겠어. 아, 눈을 한번 이렇게 해줘야 되네. 조금 부담스럽네요. 너무 귀염뽀짝하신데? 너무 귀엽다. 사실 카프리한테는 엄청 화가 나는 상황일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이제 메인 안무에 채택이 됐는데 메인 댄서가 못 됐으니까. 그렇죠. 제가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뭐야? 그런... 너는 아예 안 뽑혔잖아요. 아, 그래 최종까지 갔잖아. 솔직히 네? 만약에 우리가 헤이마마처럼 쉽게 했으면은 챌린지가 더 잘 됐을 거야. 아, 그렇지. 바타가 멋스럽게 너무 잘했어. 근데 너무 어려워. 내가 못 이겼잖아. 그때 군고구마 들었잖아. 손이 얼마나 뜨거웠으면. 아, 나는 이런 생각이었지. 처음 안무에 이걸로 시작했다가 내 걸로 중간에 이렇게 시작했다. 아, 이걸 할 생각을 했다고? 어, 했어. 진짜. 에이. 아, 조합 이 조합이 됐잖아. 더 성공했다. 그래. 진짜. 평해. 저는 일단 너무 루키스럽게 너무 귀엽게 네. 잘 준비한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표정이랑 이런 게 너무 좋았고 굉장히 잘 됐어. 아, 춤이 일단은 엄청 어렵지가 않게 카프리가 잘한 것 같고 그리고 그거를 디렉팅을 조금씩 바꿔서 레나가 이렇게 조율을 한 것 같아서 그 조화가 잘 되잖아. 너무 잘 됐어.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중간에 맞아요. 그 아마 카프리 안무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카프리 안무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하려 했다니까. 처음에 그렇구나. 그건 얘기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군고구마 한 다음에 그 다음 마지막에 아, 그건 얘기해! 아니, 아, 얼마나 담아뒀으면 몇 번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팔로 100만 원 됐어 진짜. 나 얘기해도 돼요? 일단 왜 뺏었는지 알 것 같아요. 그 카프리님의 매력이 너무 넘치는데 맞아요. 귀여운 안무를 솔직히 말하면 맞아요. 하기 조금 그렇죠. 힘들 수도 있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워낙 실력 좋으신 댄서분들인데 그렇죠. 그거를 자기 매력으로 어필도 하면서 네. 아 근데 저는 또 이거 보면서 느꼈던 게 영상 보시면은 저는 또 눈에 튀었던 댄서 한 분들 있어요. 누구야? 그 왼쪽에 계셨던 분. 왼쪽 분. 초록 색깔. 아니 눈에 너무 튀는 거예요 저는. 너무 잘해요 테더. 춤출 때는 오히려 테더님이 눈에 엄청 많이 띄었어요. 봐봐요. 뭔가 움직임도 그렇고 표정도 그렇고 그렇네. 네. 뭔가 이게 손 쓰는 것도 엄청 크고 뭔가 혼자 달랐어요. 저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는데 초반에 봤을 때 처음 카프리님의 매력이 들어갔다가 테더님이 눈에 엄청 띈다. 네. 그래서 테더님도 이거 잘하면 뺏을 수 있었겠다. 근데 이제 음악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음악이어서 아무래도 레나님 형이 가져가시지 않았을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루키 기금에 맞는. 맞아. 아, 보는데 편했어. 맞아. 그러니까 맞아. 편하게 볼 수 있어서 좋았던 맞아. 것 같아요. 네, 오케이. 이제 두 번째 네. 이들 계급입니다. 이제 안무 이제 총 디렉팅을 윤지와 막신님이 됐어요. 예. 아, 채택이 돼서? 채택이 됐고 그 다음에 메인 디렉터로도 들어가셨어요. 와, 뭐야 이거? 동굴이야? 와, 이거 처음에 느낌 미쳤다. 와. 윤지야! 아 근데 여기 장소가 잘못했다. 장소 어디야 여기? 그니까. 우와. 우와. 아 잘했다. 아 와. 진짜. 소름 끼친다. 진짜. 와. 아 여기 너무 잘했다. 이들 개그. 와. 딱. 오호. 와! 내가 줄게, 내가 줄게. 와. 안에 와 장소가 있다. 그치? 미쳤다. 아니 의상이랑 메이크업도 와. 그러니까. 또똥 띡. 와. 오. 와, 진짜 와 지금. 그러니까 둘의 매력이 잘 보여지는 퍼포먼스인 것 같아. 이거 와. 와. 끝났다. 멋있다. 아, 나도 해줄래. 나도 밀기 해봐래. 이게 이거야. 와, 뭐야, 저거. 저거 뭐지? 드론으로 찍은 건가? 와. 와, 소름 끼쳐.
루키를 비교하면은 루키는 정말 루키답게 했고 미들 계급부터 이렇게 빌드업이 와. 저는 왁시랑 윤지가 뭔가 배틀 때에 가져갔던 그 아쉬움이 여기서 좀 털어내지 않았나. 맞아. 일단 저 동굴이 너무 탐나. 아, 동굴 너무 멋있다. 원래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우리는 컨테이너 앞에서 했었잖아요. 맞아, 저 구석탱이에서. 그지. 컨테이너 안쪽에서 죽이하거나. 그러니까 각자 바타새끼. 뒤로 이렇게 밀어놓고. 나 맨 뒤였어 심지어 이렇게. 바타새끼가 이제. 그 80 몇이잖아 솔직히. 맞아. 근데 거짓말. 힐까지 신어가지고. 맞아, 190 정도 된 다음에 막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내가 보이냐고 뒤에서. 알았겠어. 바타사랑해. 뭐야 갑자기. 어떻게 봤어요? 저는 일단 네. 영상 보면서 소름이 엄청 끼쳤고. 맞아. 나도 저기에 댄서로 참여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 진짜 장소도 그렇고 표정도 그렇고 그 의상도 그렇고 퍼포먼스 자체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한 번 더 보고 싶은 느낌이에요 진짜로. 이따 끝나고 한 번 더 봐. 그럴까? 아니 지금도 봐도 될 상관은 없어. 아니요, 이따 끝나고 볼게요. 아, 끝나고. 아 이게 무슨 대화야. 오늘 제대로 방구석 심사다 지금. 아니 방구석 그냥 감상이다 이거. 이것만 보면은 왁시랑 윤지밖에 안 보여. 어 맞아. 난 다른 사람이 안 보였어. 아예 안 보여. 맞아. 어 하면서도 그 조화가 좀 잘 되는. 약간 다른 분들한테 아쉽지만 그래도 왁시랑 윤지가 이런 부분은 좀 잘 가져가지 않았나. 경쟁을 통해서. 너무 멋있어. 근데 사실 그런 거잖아. 내가 그냥 다 해도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려고 경쟁을 그치.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냥 윤지랑 왁시가 이겨서 얻어낸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 뒤에 댄서분들도 그걸 백업이 너무 실력이 출중하게 받쳐주니까. 맞아요. 이 비디오가 나온 것 같아. 내가. 맞아요. 나는 이거 킬링 포인트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발 이렇게 돌릴 때 카메라 돌아가는 것도 있었고 그 윤지랑 왁시 이제 듀엣으로 나와가지고 띠르르르릉 뿅 여기 파트도 그렇고 동굴 쪽에서 입구 쪽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서부터 대형이 만들어져 있으면서 이렇게 나오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렇게 회전하면서 이거 약간 드론으로 찍는 것처럼 와 이거는 진짜 다 완벽한 디렉팅이지 않을까. 와 이거 대박이다. 진짜 멋있다. 너무 멋있게 찍었다. 와.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드디어 브리더에서 비하인드 없었어요? 촬영할 때. 비하인드 촬영할 때 그 네. 우태 새끼가 그 우태 새끼가 신발을 안 신겼어요. 아 맞아 맨발로 했어. 춤을 추다 보니까 진짜 거의 한 5시간 6시간을 맨발로 춤을 추는데 진짜 발바닥이 다 까지고 막 화상 입고 걷기도 힘들 정도로 너무 부어가지고. 아 우태 새끼 잘못했네. 우태 새끼가. 아니 나는 진짜 이 남자 리더들 있잖아 이 사람들이 멋을 만약 추구했다? 그럼 난 진짜 아 그만 얘기하라고! 아이씨 어쨌든 그만해 좀! 근데 우리가 맨발을 찍으려면 이거를 했어야 됐다고. 그만 얘기. 아 기빨려. 저 집에 갈래요. 오케이 볼게요. 오케이. 브리더 렛츠고. 우와. 와 야 댄스 끝났다. 람보르기 댄스 끝났다. 클레이. 와. 오늘 저 불편할 것 같아요. 멋은 와 사이카 진짜 눈이 확 띈다 그냥 뭔가. 아 존재가 일단 세다. 와. 딱 센터 딱 잡아버리네. 와. 와 러시아 진짜 너무 멋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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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너무 멋있어. 와, 너무 섹시하신데 다들. 와. 미니 누나요? 어 미니. 어 비기다. 비기. 비기도 너무 멋있어. 오. 이야. 오 하은이. 세드리. 배드리님도 너무 잘하신다. 홀리. 와우. 아 테크닉 좋아. 어 맞아. 아니 힐신고 어떻게 이걸 해? 와. 보통은 이게 지면이 다 닿아야지 편한데 그치. 이걸 앞꿈치로만 이렇게 한다는 게 와. 와 트위스트 미쳤다. 피지컬이 진짜 좋은 거야. 그러니까. 진짜 멋있다. 와! 뭐야? 따라할 수 있어요 형제? 아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칫하면 꼬리뼈 다 나올 거 같아. 저 꼬리뼈 박살나 저거. 뭐야? 와 진짜 어떻게 저렇게 하지? 어떻게 한 거야? 잠깐만. 와. 와. 와 되게 사뿐히 내려가신다. 리더 섹시하네. 아 이거 봐. 와, 와 뭐야? 와, 와, 와 뭐야? 와, 본인이 갖고 있는 테크닉을
와. 하모니. 하나 둘 셋. 좀 뭔가 민망한데. 너무 신기한데? 그런 거 있다. 네, 라트리스가 그 개인의 캐릭터를 더 보여주려고 보여줬네. 더 보여주려고 한 것 같아. 그치, 확실히. 확실히. 아, 왜 테크닉 왜 이렇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확실히 브리더 계급은 개개인의 영역을 잘 보여준 비디오 같아요. 아, 확실히 할 수 있는 스킬들이라든지 몸 쓰는 것들을 더 한 명 한 명씩 더 보여주려고 했었던 것 같아가지고 그게 너무 좋았었던 비디오인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아쉬워요. 어떤 부분이요? 개인적으로 국무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부분 때는 뭔가 퍼포먼스 디렉티다 막 이게 전체적으로 나오는 힘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해본 게 옷을 다 너무 다르게 입어서 그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분담을 또 많이 주다 보니까 이런 전체적으로 확 밀고 오는 느낌이 적지 않았나. 음악적인 것도 있겠죠, 당연히. R&B의 약간 섹시 바이브니까 오히려 이 음악과 이 전체적인 무드와 개인적인 옷 입은 것들 그런 게 다 보여줄 수 있는 게 오히려 뒤쪽에 개인기 파트가 맞아요. 저는 좀 그랬었던 맞아,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맞아. 아, 이게 뭔가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비디오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군무 파트가 많이 없어서 아쉬웠다. 볼거리가 좀 더 초반, 중반, 후반에 마지막은 또 이렇게 마무리를 빡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아쉽지 않았나. 네, 그래서 안에서도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겠지만 저희는 그냥 방구석에서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앞에 미들 계급이 너무 멋있었어가지고 너무 멋있었어. 또 이게 또 비교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네. 그래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아, 네. 너무 고생했어요. 네. 대망의 리더 계급입니다. 리더 계급! 이거는 이제 바다님이 채택이 됐고 바다님이 이제 디렉팅을 맡게 됐죠. 네. 아, 어제도 바다가 왔었어. 와가지고 이제 연습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바다야 너 팔로우 보니까 120만 명 됐던데. 아, 아니에요 쌤. 그냥 이러는 거야. 어. 아, 그게 더 열받아. 네, 볼게요. 볼게요. 네, 볼게요. 바로 볼게요. 지금 바다님 건들면 안 돼요. 오케이. 우리 바다 건들지 마. 우리 바다, 우리 바다, 우리 바다. 오. 도저히 탈 줄 알까? 혼다. 아니 못 타서 이게. 노 댄싱. 노 댄싱. 연기까지. 연기. 아 붙였네 이렇게. 실제로 표현을 했네. 그치. 땅, 칙, 후. 오케이, 이렇게. 근데 이거 몇 번 했을까? 이거 한 8번? 8번. 딱 보면 사이즈 나와. 야, 딱. 8번. 야, 8번 했다, 저거. CCTV로. 와, 진짜 멋있다, 바다야. 바다야. 바다 이거 너무 좋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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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이 안무는 저 챌린지 잘 될 것 같아. 맞아. 엄청 어렵지. 맞아. 네? 퀄리티는 있고. 맞아. 또 멋있게 할 수 있어. 오. 와, 한 명씩. 와! 와, 근데 이거 코스틴 지금 1초, 1.5초 나왔나? 1초도 그치? 안 나온 거 같아. 근데 눈이 그냥, 와, 저 누구야가 되고 있는데, 그냥 바로. 안 돼, 코스틴 그걸로 유명해요. 뭐. 비욘세 닮은 꼴. 아, 맞아, 맞아, 맞아. 화장했을 때 비욘세랑 좀 비슷해서 실제로 비욘세 뒤에서도 춤을 춰. 맞아. 와, 대박이야. 완전 월클은 다르다. 월클. 봐봐, 1초, 2.5초. 와, 코스틴 미쳤다. 와, 오이. 오, 자 여기 볼 그림이 많네. 와, 시스템. 와, 스트릿. 오이. 오. 와, 이거 좋다. 와, 너무 좋다. 와, 연기 잘한다. 와. 와. 와, 코스틴이랑 또 이제 더블로 나왔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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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방금 전에 여기서 코스틴밖에 안 보였어. 이거 턱 들고 이거 할 때 아, 딱 표정이랑 표정이 이런 것들이 너무 멋있다 진짜. 그냥 이쪽으로 쏠리는데 여기 봐봐 다시. 여기 있잖아. 내려가고 위에 올라갈 때 저 표정. 황홀하다 뭔가 느낌이. 오. 야, 각자 이렇게 바이크를 또 이렇게. 아, 다 정환이었네. 아, 제 생각엔 탈옥분들. 아, 왜냐면 아니 오토바이 타고 이제 도망갈 준비를 하는 거지. 노 댄싱이니까. 아, 우리 춤추고 도망간다. 약간 이런 느낌. 이거
이건 제가 맞는 거 같아요. 맞춰 있었어야지. 아니 어떻게 교관이 와가지고 노댄싱인데 어떻게 춤을 춰요? 아. 교관들이 와서 춤을 추다가 CCTV 걸린 거야. 아. 이거는 바다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야. 전화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한번 해봐봐. 전화 연결 되는지 한번 보자. 지금 유명해져서 너 전화 안 받지 않을까? 차단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제발! 제발 받아줘 바다야. 찐이다. 자, 야, 바다, 바다. 오, 바다야. 네. 1초 만에 받아줬어. 아니, 지금 우리가 네. 너 영상 보고 있거든. 바다님, 저 트릭스예요. 어,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지금 바다님 거 지금 디렉팅 한 거 지금 TTV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네. 연락을 드렸어요. 네, 바다님이 지금 저는 교관인데 와가지고 이제 춤을 추는 컨셉이다. 그리고 영재는 이제 그 뭐였죠? 카로스인데 이제 바이크를 타고 도망갈 준비 마지막으로 하는 거다.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까요? 스토리텔링이? 아, 그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오. 그 리더분들이 세상의 억압에 이제 갇혀 계신 거예요. 오. 그래서 제가 외부의 옷을 벗고 처음에 옷을 벗잖아요. 외부의 옷을 벗고 거기 몰래 들어가는 거예요. 리더분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아. 그럼 탈옥수 맞네. 그치? 탈옥수는 아니에요. 그치, 억압을 비유한 거지. 억압에서 마지막에 그 야외에서 다 같이 주잖아요. 제가 구해줬다. 아. 오토바이가 8대 있거든요. 네. 어, 맞아, 맞아. 하고 이제 세상이 억압에서 벗어난다라는 이야. 와, 바다야, 바다야! 난 너가 진짜 자랑스러워, 알지? 나 준호야? 난 너가 너무 자랑스러워, 고마워. 저 트릭스예요. 120만 축하드려요. 앞으로 더 승승장구하세요. 감사합니다. 나중에 저희 꼭 봬요. 네, 좋아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마워. 감사합니다. 자랑스러워. 몸 다치지 마시고 화이팅 하세요. 몸 건강히 아시겠죠? 네, 진짜 감사합니다. 아, 바다 안녕. 네. 아. 근데 영재야, 너 어깨가 왜 이렇게 쪼그라들어? 이거 바다. 이 정도로 바다와 친분이 있다. 와, 근데 거의 1초 만에 받았는데. 아, 근데 우리 이거 평 안 하지 않았냐? 아, 그러네. 평가를 안 했네. 아, 저 먼저 할게요. 그냥 저는 오케이, 오케이. 춤을 이제 한 명 한 명씩 이제 다 분장 놓치다가 커스틴 마지막에 나오는 그 디렉팅 너무 좋은 거야. 아, 같이 이렇게. 그래서 커스틴으로 딱 빌드업 치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또 춤추다가 CCTV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아, 그니까. 그게 너무 좋아. 그것도 너무 좋아. 그 앞에 부분에 CCTV 한번 보고, 그러니까. 이 연결이 또 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와, 이 디렉팅도 좋고. 그리고 방금 전에 또 얘기를 또 이 스토리 내용을 들어서 그런지 마지막에 이제 자유를 해서 이 밖에서 춤을 추는 거. 와, 이것도 들으니까 더 좋다. 뭔가. 그러니까 억압을 감옥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보니까. 바이크를 타고 도망가는 그런 느낌.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대로 된 평을 하면은 그런 리더들을 또 보여주기 위한 노력이 또 들어간 것 같긴 해요. 맞아. 그러니까 그림이 많았어요, 일단. 어디 장소에서 몇 명, 어디 장소에서 몇 명. 그러니까 이런 구성을 받아 잘한 것 같고. 리더분들이 또 잘한 게 찰나의 순간이어도 자기 맞아. 기량을 맞아. 아니, 리더들이 그거 네. 잘해 진짜 맞아요. 너무 잘해 가져오려고 하는 게 쎄. 저는 사실 미들 계급도 너무 멋있었지만 리더 계급은 확실히 리더다 그런 맞아. 느낌을 맞아. 일단 이 라이트에서 끝났어. 딱 끝났어. 그다음에 마지막까지 빌드업이 깔끔하게 잘 끝나지 않았나. 전개가 다 좋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챌린지가 너무 잘 될 것 같다. 너무 잘 될 것 같아. 지금 이미 난리 났을 거야. 아 진짜. 저는 그래서 빨라요. 이번 주에 바다랑 둘이. 근데 바다님이 와주신대요? 영재님한테? 네. 아 당연히 그 정도 관계예요. 바다랑 저는 그 정도 사이입니다. 오케이. 아, 일단 정리할게요. 아 준호 평. 전 오늘 그림자인가요? 아니. 말 너무 많아 오늘. 전 빠르게 하자면 일단 리더는 리더 진짜 너무 오케이. 멋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라이터 그치 와 거기에서 끝났어요. 그게 한 방이 세. 너무 세. 진짜 개개인이 표정도 그렇고 댄싱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너무 완벽했던 퍼포먼스지 않았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오늘 전체적으로 봤는데 어땠어요? 아 오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 스우파2 대박 나겠다. 열심히 응원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 스민파 짤이 올라오고 있어요. 자료 화면으로. 그러니까 그렇지 그거 그래서 스우파가 더 잘 되길 바래. 아 장난이고 바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또 저희 학원의 강사님이세요. 이 스우파2에 나오신 더더더 승승장구 하셔서 컴백을 해주시면 그거보다 행복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두 분 너무 흔쾌히 와주셔서 너무 저는 감사드리고 아, 형이 오셨어요. 아, 네, 제가 왔죠. 제가 와줘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아, 본인 스스로에게? 네.
오케이. 아니 저는 많은 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뭐 여기서 감상평, 심사평 하는 것들은 그냥 진짜 재미로. 그렇죠. 그냥 예능으로.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셔야 될 게 엠넷 수우파2도 예능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진짜 다 응원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댄서분들도 제작진분들도 그렇고 이게 댄서분들이 저는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진짜 절실하게 끝까지 다 열심히 해서 진짜 멋진 모습 저는 진짜 너무 기대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최대한 안 다쳤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아 그래서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1월 12일 절구 파티. 아 또 자랑해. 아 저희 절구 파티 11월 12일 날 상명대학교 계단홀에서 열게 됐는데 아쉽게도 앰비셔스 분들 그날 일본에 있어요. 아, 네, 맞아요. 그래서 앰비셔스 분들은 참여를 못하시지만 7팀이 다 나와요. 수우파 네 팀도 나오시고 와 규모 미쳤다. 함께 노실 수 있는 그런 즐거운 공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 많이 관람 부탁드립니다. 언제 티켓 많이 와주세요. 오픈이에요? 언제 티켓 오픈이에요? 티켓 오픈은 이제 운영팀에서 아 운영팀에서 네, 네, 운영팀에서 안 하니까 네. 저스철크 인스타를 이제 보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레드링님의 저거 힐이라고 하나요? 네. 네. 저거 어디서 보여? 동대문 동대문광장이죠, 동대문. 아 그래요? 네. 와, 나는 저거 일단 눈에 엄청 들어와. 아, 한 개 살 때릴게요. 일단 아까 그 라트리스 네. 이렇게 일어나는 거 네. 준호가 사준 형이 그거 신고 챌린지하기. 어? 이거 아, 나 한다고 안 했어요? 나 한다고 안 했어요? 조회수 20만 되면 어? 공약. 내가 너가 사준 애 레드링님 그 힐 신고 이거 내가 네. 이거 해가지고 네. 스프링하고. 신놈들이야.